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포티파이 시큐어 코딩에서는 이제 보고서를 생성하는 그 기능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큐어 코딩 진단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것들, 뭐 서비스 했을 때 이건 취약점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필터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컨설팅 작업들이 모두 완료가 된 다음에 이제 고객사한테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제출을 할때 어떤 옵션들을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하고 그다음 보고서를 제출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보고서 형태에 따라 어떻게 이제 생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진단을 다 완료를 하고 난 뒤에 이 툴즈에 보시면은 레포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 레포트 기능에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위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략하게 나오는 그런 보고서 형태. 형태는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따 비교 한번 해볼 건데요. 그 다음 아래는 이전부터 저희가 사용했던 그런 보고서 형태인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저는 요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요걸 추천해요. 옵션도 많고, 그 다음에 보고서가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게 간략하게 나올 수 있는 요것부터 한번 좀 옵션을. 자, 그러면 리포트에서 우리가 브리프 리포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앞에서 저희가 웹코트로 진행을 했던 그겁니다. 그 결과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리포트 템플릿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카테고리하고는 뭐 다릅니다. 여기에서 선택했다고 여기에 그대로 따라오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요거를 이제 OWSP나 그런 형태로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꿔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뭐 CW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옵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뒤에서 볼그 레거시 방식하고 옵션들이 많지가 않은데 디테일 리포트라고 하고 뭐 카테고리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티파이의 솔루션, 그 해결 방안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 솔루션에 대해서도 다 포함을 시킨 상태에서 저희가 레포트를 생성을 하고 어떻게 보여지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서프레스 했던 것들, 그 다음에 히든 했던 것들, 지웠던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보고서에 표현을 할 것이냐, 요것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이슈로 되어 있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레포트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맷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식은 이제 HTML, DOC, 엑셀 파일, 그 다음 PDF 파일, 보통 이제 PDF로 많이 생성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HTML 방식을 좀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복사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PDF 같은 경우는 복사하면은 이제 조금 깨져 보이는 것도 있고, 좀 편집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HTML 방식이나 뭐 엑셀 파일 이런 형태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자, 그래서 PDF 파일로 그냥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누르면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좀 제너레이터로 생성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결과 보고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케이스로 결과 보고서를 둘다 냈는데 바로 요 방식이에요. 요 방식. 지금 현재 우리가 했던 선택 방식은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요게 결과 보고서의 사례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숫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요약정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상세 정보들을 포함을 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상세 정보를 보시면은 물론 이제 그 진단한 사람들이 보면은 판단하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이 안에서 아 내가 어떤 문제들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그런 이슈들을 뽑아내는데 사실 너무나 간략하게 되어 있다. 요약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소스 코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오른쪽 갈게 각각의 취약점의 정보들을 하는데 사실 전문가 입장 아니면은 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형태는 그렇게 저는 추천하고 있지는 않다. 자, 그래서 어떤 보고서들을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하면 좋으면은 아까 저희가 했던 리포트에서 이 레거시 방식을 좀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까 했던 그런 요약 보고서 형태들을 또 추가를 한것 같은데 이것이 이전부터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옵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디폴트로 본다면 아마 요건과 요건과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제거되어 있고요. 각각들이 다 목차의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 2장, 3장 이렇게 있잖아요. 구분이에요. 다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포함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요약을 위에다가 보고서의 제일 상단에다가 내가 요약 정보를 좀 포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거 두 개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 정보들. 내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값에 대해서 나는 소스코드나 그런 것들을 보고서에다가 좀 포함을 하고 싶어. 사실 이 서머리 정보들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고객사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고객사 입장에서도 소스코드를 보면서 내가 어디 발생했는가까지도 좀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요것들을 이제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다 예, 포함을 시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클릭하는 거에 대해서 또 옵션들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그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중요도, 포티파이의 중요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항목들 있잖아요. OWSP나 CW나 이런 항목들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요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이 아래쪽에 이제 디테일 정보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거기서도 카테고리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런 항목별로 요것들을 카테고리를 다 지정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옵션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서비스를 진단을 하다 보고 이제 그 고객사에 따라서 이제 점점 맞춰가겠죠. 예, 맞춰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것을 이제 디폴트로 예, 세팅을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다른 곳에서도 템플릿을 좀 사용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옵션들을 다른 도구에서도 가져와서 고객사님이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라이센스에다가 이거를 뷰 파일, 그 FT 파일, 결과 파일을 주고, 그다음 이 템플릿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면은, 아, 요걸로 이제 결과 보고서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면은 이제 템플릿까지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디테일 그뭐 이렇게 서머리 정보 같은 경우에도 요거에 대해서 서머리 안에서도 이제 이슈에 대해서 내가 한번 더 설명하는 것들을 넣을 것이냐, 그냥 아니면은 요약만 바로 들어갈 것이냐, 본론으로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서론까지 갈 것이냐, 포함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그런 그 보안 대응 방안이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포함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예, 다 포함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이제 체크를 하고 난 뒤에 체크를 한 다음에 요것들을 PDF 파일로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저장을 할 겁니다. 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식들을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PDF 방식하고 엑셀 파일로만 제공을 해 줍니다. PDF는 아까 저희가 이렇게 상세 보고서처럼 나오는 그 PDF 방식이고요. XML 파일 같은 경우는 왜 저장을 하냐면은 다른 도구들, 이게 다른 도구라고 하면은 포티파이뿐만 아니고 다른 뭐 넥서스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엠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 쪽에서 같이 협업해서 만약 그것들을 사용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 XML 파일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뭔가가 이렇게 파싱을 해가지고 이 결과값을 이제 콘솔 형태로 나는 뭔가 자동화를 하고 싶어. 이 포티파이라고 하는 UI를 사용하지 않고 콘솔로 뭔가 파이썬으로 해가지고 자동화해가지고 나는 요거를 좀더더 이제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XML 리포트를 추천을 합니다. PDF 파일로 이렇게 뭐 파이썬이나 그런 것도 파싱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별도의 도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추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XML 파일. 왜냐면 XML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통된 그런 마커 랭귀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공통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랭귀지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결과에 대한 레포트 사례들을 보시면 아까하고 그 차이점을 좀 느끼실 겁니다. 아까 저희는 요거를 봤는데 이번 거는 요겁니다. 요것이고요. 그래서 결과값들을 보시면은 이게 이전부터 사용했던 결과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써머리, 예, 이스큐 써머리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 구분해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쭤 보시면은 있죠? 다 들어갔죠? 이 장.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요것들이 제거될 수가 있고 그다음 포함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 이제 디테일 정보들이 나오겠죠. 디테일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죠. 디테일 정보가 나오고요. 디테일 정보는 이제 각각의 소스코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은, 예, 이렇게 각각의 소스코드의 그 대응 방안들, 예, 대응 방안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값들 한번 소스코드가 나와있는 결과값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나 소스코드가 그 정보가 많아가지고 어이구, 예,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구에서 봤던 그 결과값 소스코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까지 나와야만이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서 취약점이 나오고 위에 설명대로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저는 포티파이를 하면서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우리가 포티파이를 사용하면서 전에 저희가 보여줬던 이 디테일 정보들, 이 디테일 정보하고 취약점에 대한 상세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정보들이 있죠. 솔루션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같이 보여준다, 보고서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정보 중에서 패스워드가 하드코딩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좀 특이한 것들을 좀 같이 볼 건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패스워드가 스트링 정보들이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요것을 결과값 포티파이 쪽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게 저렇게 별표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패스워드 하드코딩이 되어 있고 아까 소스코드가 바로 요것이거든요. 솔루션 컨텐츠 자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분명히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예, 이 패스워드 정보들은 없어졌죠. 날려버리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이 보고서가 외부에 지금 현재 노출이 되면은 누구나 열 수가 있잖아요. 이 PDF 파일 같은 경우는 DRM에 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열 수 있기 때문에 이 패스워드 정보나 그런 것들이 나가면은 심각한 거잖아요. 보안상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도 되어 있어요. 이거 좋은 거죠. 이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이사항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고서에 대한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취약점이 하나하나 좀 보면서도 또 다른 옵션들을 선택해서 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인데, 우선은 여기까지. 예, 보고서가 이렇게 잘 나온다. 예, 그 다음에 이 포티파이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람이 쓴 것처럼 예, 잘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컨설팅을 하면서 그 취약점에 대해서 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보안은 그 항목에 대해서 잘 걸러냈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이 서비스의 확실한 취약점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만 필터링만 잘 해놓는다면은 사실 별도의 보고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 보고서를 제시해도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죠. 근데 보통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보고서들을 원하는 고객사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보고서를 일부 참고를 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취약점 한목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방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활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